자, 요게 이제 제가 피네스 타입에 이제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 스윙 베이트인데요. 이제 상표는 리액션 이노베이션스라고 이제 미국 제품인데 요게 5인치 가량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5인치보다 좀 짧은 느낌이에요. 요거를 이제 제가 주로 이 피네스 타입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해요. 액션은 일단 좋아요. 그리고 이 베이트 자체에 무게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가 부드러우면서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리깅을 해서 던지게 되면 캐스팅 거리가 상당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알라바마 리그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장애물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워터에서 이제 베스트들의 주목을 이제 끌어서 그거를 와서 물게끔 한다라는 베이트의 이 그 특성 때문에 저는 최대한 많은 수역을 커버할 수 있으면 이게 더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더 증폭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캐스팅 거리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따지고 그래서 요 베이트를 사용하게 돼요. 뭐 다른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베이트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무게감으로 볼 때 캐스팅 그 거리를 볼 때는 요게 좀 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걸 사용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깅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자면 지그헤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베이트 이미지로 해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근데 요 스윙 베이트를 요 직경 지그헤드의 직경에 맞게 요 앞에 부분이 이제 머리가 이제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이 헤드와 직경이 맞게끔 약간 재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훅의 쉔크의 길이를 재서 정확하게 구부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베이트 이미지를 살리면서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하죠.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히 이 베이트를 헤드와 이제 밀착시키기 전에 요 그 순간접착제죠. 순간접착제를 베이트 헤드에다가 좀 둘러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당겨서 앞으로 딱 맞춰주면 전혀 구김 없이 전혀 변형 없이 트위스트가 전혀 되지 않았죠. 이렇게 이제 베이트를 세팅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 훅 쉔크가 너무 길지 않고 최대한 짧게 유지하면서 훅은 단단한 훅을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 훅의 쉔크가 길게 되면 이 테일 액션이라든지 이 바디의 롤링 액션을 어느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이 최대한 이 부드러운 부분을 유지시켜주고자 저는 짧은 쉔크의 훅을 사용해요. 그게 좀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세팅한 베이스를 각 무게 분배를 해서 무게 분배를 잘 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시켜서 이제 사용을 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뒤에서 보시는 모습이에요. 이 두 개는 4분의 1 온스 헤드, 이거 한 개는 16분의 3 온스 헤드, 이거 두 개는 8분의 1 온스 헤드에 조금 작은 베이스를 썼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훅을 3개 이상 한 리그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훅은 요 제가 밑에 거 3개만 달고 여기는 훅을 잘랐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다섯 개 다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미국에도 이제 몇 개 주에만 이런 제약이 있고요. 이제 대부분 그 다른 주들은 이거를 다 훅을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잡은 이 세팅 형태는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닥만 무거운 거를 한 가닥만 놓으시고 나머지는 요 위로 좀 다른 형태를 만드신다든지 뭐 그런 부분 가운데를 안 놓고 다섯 개를 다 이렇게 오각형으로 펼치신다든지 요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게 또 개인의 낚시 스타일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이제 저 다빈스 낚싯대 JS 컴퍼니 생산하는 네, 다빈스 낚싯대 784CML이에요. 그 ML은 마이클롱 이제 스페셜이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러버 지그대인데 이제 약간 그 미디움 헤비 정도 되는 이제 미디움 헤비에서 헤비 사이예요. 근데 그 정도 낚싯대인데 이 피네스 타입 자체가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고 이 리그 전체를 다 하더라도 1온스가 채 많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크게 헤비한 낚싯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용하는 낚싯줄은
14파운드 테스트 플로로 카본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그 요 셋업으로 이 리그를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캐스팅 거리도 이 정도 셋업으로 캐스팅 거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뭐 고기를 이제 제압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네스 타입이 아니고서 일반적으로 좀 헤비한 타입을 쓴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더 헤비한 장비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피네스 타입은 이제 제가 원하고자 하는 이 방향이 요거였기 때문에 너무 헤비하지 않으면서 약간 피네스하게 간다 요거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 셋업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미디움 헤비에서 헤비 정도 사이 낚싯대면 또 14파운드 정도의 카본 라인 14파운드나 20파운드 사이의 카본 라인이면 충분히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 캐스팅을 하신 다음에 이제 릴링하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단해요. 일단 어떤 컨디션에서는 조금 빠른 리트리브와 스탑 그 다음에 빠른 리트리브와 스탑을 이제 겸해서 이제 리액션 바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낚시를 진행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컨디션에서는 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동사면에 따라서 천천히 스위밍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낚싯대를 잡은 손목에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낚싯대는 이제 똑바로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릴만 부드럽게 감는 방법으로 낚싯대의 끝은 밑을 향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살살 감아드리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감지 않고요. 그래야 스윙 베이트 액션이 가장 자연스럽게 살거든요. 그 상황에서 감고 천천히 들어오다 보면 이제 스피너 베이트 낚시와 흡사한 툭 치는 입질 혹은 이제 갑자기 낚싯대에 저항이 실리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큰 베스들 같은 경우는 강하게 치는 느낌보다는 낚싯대에 순간적으로 그 무게가 한꺼번에 실리죠. 이제 그런 바이트들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가 3kg 이상 되는 베스트를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큰 고기들은 이제 크게 치기보다는 그 베이스를 훅 삼키고 그냥 돌아서 오면서 이제 저항감만 이제 무게감만 낚싯대에 실어주게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많이 경험하시리라 바랍니다. 한 번에 두 마리를 잡습니다. 자, 더블 히트. 나이스 캐치. 네트 줘. 자, 이렇게 더블 히트가 일어난 일도 있어요. 우쇼. 우와. Look at that. 오, 저거 봐. 와. 굿. 자. 자, 운이 좋네, 오늘. 오늘 이렇게 영상 담으러 왔는데, 더블 히트를 해서. 이렇게 더블 히트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 자, 더블 히트입니다. 나이스. 나이스.